2023년 상반기에 대운을 낚아채어 내 것으로 만드는 토끼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상반기 토끼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은 개묘년이잖아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띠의 해인 만큼 토끼띠 분들이 운세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토끼띠 상반기 운세는 어떨까요? 상반기에는 새롭게 자신의 영역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고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지며 넘치는 자신감과 주관적인 생각이 치솟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넓은 시야를 보지 못하면 경쟁력에서 뒤지게 되며 엉뚱한 선택도 종종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해보다 경쟁의 흐름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만반의 준비를 하여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 대운을 낚아채어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상승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2023년의 토끼띠 상반기 운세를 나이별로 살펴볼까요? 먼저 1999년생 25세인 김효생입니다. 재물운은 자존심 때문에 지나친 비용을 소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직은 재물운이 풀리지 않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시원스럽게 상승할 것입니다. 직업운은 의지와 열정이 불과 같으므로 힘과 효율을 자랑하는 시기입니다. 높은 뜻을 마음에 새기며 행운의 흐름을 만나니 작은 가능성도 큰 희망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대외적인 일로 많이 바빠지는 시기요.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상반기에는 애정운이 기복이 있습니다. 애정운에 있어서 생각지 못했던 프로포즈를 이성으로부터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김효생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자주 오갈 수도 있습니다.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상반기에 애정운을 좋게 끌고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운 알아볼까요? 일에 너무 몰두하여 무리하다가는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시기이지만 휴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인관계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일에 나서서 구설 시비를 만들지 말고 그저 관망하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이어서 1987년 37세가 되지요. 정묘생 알아볼까요? 재물운은 상반기에 들어와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재물운이 좋은 운기로 흐르게 됩니다. 금방 느낄 수는 없지만은 반드시 상승하고 있는 재물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고 잘 붙들어 두어야 하겠지요. 직업운은 내년보다 2023년 상반기는 새로운 팔보가 만들어지고 무엇 이든 쟁취하고 싶은 욕구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운기를 잘 활용해서 발전적인 운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지평을 넓혀가는 운으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실 필요가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애정운은 다소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멋진 사랑을 위해서 적잖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고집만을 내세웠다가는 애정운이 더욱 약해집니다. 조금 더 다정한 마음씨가 애정운을 상승시켜 줄 것입니다. 건강운은 젊다고 건강을 과신하면 생각지 못한 병고로 힘겨울 수 있으니 평소에 운동으로 몸을 잘 관리하고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대인관계에는 항상 구설 시비와 다툼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믿었던 친구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내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돌아서서 디펜스를 칠 수 있는 운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 속 가운데에서는 대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기이므로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를 해야 하겠습니다. 1975년 49세 을묘생인데요. 재물은 조급한 투자는 불길하기 때문에 증권 투자라든가 기타 등등 이러한 투자들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전과 관련된 것은 서둘지 말고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늦봄으로 가면서 금전운이 좋아지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준비된 분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스쳐가는 운이 될 것입니다. 직업운은 부지런히 뛴 것만큼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예요. 바라던 일들이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개업이나 전업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며 서둘지 말고 다시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상승을 하는 시기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더 좋은 애정운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소소한 추억을 만드는 것도 좋으며 기혼자는 애정운이 충만한 날을 보내게 되고 또 여러분들 역시 배우자를 믿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적인 생각이 애정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시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건강운은 사소한 불편함 정도로 여기고 오랫동안 방치해둔 것이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적신호가 들어오지 않도록 특히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대인관계는 지나치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시비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 그 불똥이 나에게 튈 수 있으므로 시비 를 가리는 자리에는 잠시 자리를 떠나 있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63년 61세인 개묘생을 알아볼까요? 재물운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과욕은 오히려 큰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곳간을 잘 챙기는 것도 재물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직업운은 사방에 산들로 가로막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갖가지 좋다는 방법을 동원하여 난국을 벗어나려 하지만은 결과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력한 4월이 지나게 되면은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만사가 원만하게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상당히 좋은 시기로 흘러가요. 솔로에게는 이번 시기에 좋은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또 서로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을 이겨내고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와의 추억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애정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건강운은 만성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며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을지라도 피로가 누적되면 좋은 기운을 만들지 못해서 실력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인관계에는 타인에게 호감을 얻도록 좀 더 노력을 해보십시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을 느끼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51년 73세인 신묘생 운세를 알아볼까요? 재물운은 어떤 일이든지 계획을 잘 세워야 성과도 있고 신명이 나는 법입니다. 새롭게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일을 벌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업운은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신묘생 여러분들입니다. 현재 바라던 일도 조급하게 마무리를 하기보다는 꼼꼼히 살펴서 계획을 잘 세운다면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정운은 사소한 것으로 배우자와 다툼이 있는 시기입니다. 마음이 다소 초조하고 불안하여 괜히 배우자 에게 안 좋은 느낌으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게 되면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작은 일에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요.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배우자를 먼저 신경을 쓰고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건강은 지병이 고지거나 만성불면증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활동이 적어지면서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인관계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며 조화롭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울해진 나를 이롭게 만들어주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상반기의 토끼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았습니다. 토끼띠 여러분들, 힘내셔서 행복이 넘치는 한 해 만드시기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띠들의 상반기 운세를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